자자자. 조사하고 있어. 오, 위험할 뻔했네. 이번엔 또 어떤 능력인가. 좋아, 스워드. 한번, 그래, 커트 한번 쓰자. 괜찮을 것 같아. 자, 2-4 목표 달성. 아, 이쪽이지? 오케이, 이쪽으로 가는 거였는데. 자, 가자. 골게임 준비하시고. 자, 아, 한 번에. 아유, 아니, 점점 못해져 이거. 큰일 났어. 이럴 수가. 자, 이제 보스 스테이지가 열렸네요. 아, 근데 그게, 자, 챌린지 스테이지 오픈. 스피어를 25개 모았으므로 고장났던 배의 문이 고쳐져 채찍 챌린지 방이 열렸습니다. 특별한 1인용 스테이지입니다. 그건 있는 것 같아. 트리플 디럭스 같은 경우는 저런 챌린지 말고 보너스 미션이 열렸잖아, 다 모으면. 근데 좀 짜증났거든? 이건 본편에서는 확실히 짜증이 덜하네. 일단 내가 잡을 놈들만 잘 잡으면 되니까. 카오스 레종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좋아, 하이 점프 한번 써보겠어. 그리고 신망하고 다른 걸로 바꿨겠지. 분명 망하고 나서 다른 캐릭터로, 다른 그걸로 바꿀 거야. 바뀔 것 같아. 다른 능력으로. 잠깐만,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데인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지금 상황이. 이길 수 있나? 모두가 질 거라고 생각하는 이 상황에서 난 지금 이길 수 있을까? 이겼어. 뿅. 너랑 2차전까지 생각했어. 자, 이거 하나 넣어주고 또. 그렇지. 저 날개 부분이 생겼네요. 와, 잘했어 커비. 내 배에 오른쪽 날개가 다시 돌아왔어. 보품이 모여서 배가 날 수 있게 되면 너를 내 고향에 데려가 줄게. 내 고향은 아주아주 아주 저 멀리 이 별과 연결된 이 공간 로드를 빠져나가면 있어.
굉장히 멀리 있지만 2배가 완성되면 단박에 갈 수 있지. 그러니까 기대해도 좋아. 그렇다네요. 좋았어. 자, 이제 다음으로 자, 양파 바다. 아주 그냥 눈물이 계속 날 것 같구만. 양파의 바다라. 아, 여기 버리자. 너무 생각보다 불편하다. 내 생각 이상으로 불편해지네. 자, 아우. 아니, 커비, 너 뭘 왜 이렇게 귀여운 거야? 짜증나게. 이번엔 아이스. 아우, 아이스. 아이스, 내 아이스. 아, 괜찮아, 또 생기니까. 정말 화가 나는군. 오빠이엄님 초콜릿 36개 감사합니다. 신속하게 이동을 해주면 돼. 어려울 거 아무것도 없죠. 아, 뭐야. 안 돼, 안 돼. 안 돼, 가지 마.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말아라. 이런 귀여운 살인마 같은 이라고. 뿅. 아, 이제 또 파라솔을 강요하는 것 같은데, 게임이. 저, 난 아이스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동을 해. 저 끝까지 내려가면 뭐가 있을 것 같아. 그 전에 먼저 이쪽 먼저 가보자. 아, 이쪽으로 가면 그냥 그래요. 피가 안 나네. 별거 아니지만 먹고 가자. 이런 사소한 거 하나하나 챙겨야 되는 거야.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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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 얘는 뭐 능력 안 주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이, 별거 없잖아. 자, 토네이도.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그렇지. 아, 나 진짜 이 토네이도 새끼. 밑에 뭐 없었지? 좋아, 없어. 아니,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나왔어. 내가 못 먹은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지금까지 기어가 하나도 안 보여.
진짜 기어 같은 게 하나도 없네. 불안한데. 전 죽지 않습니다, 이 정도. 왜냐면 저기 때문이죠. 말리는 것 같아 보여도 전부 다 계산되지 않은 플레이죠. 오호야, 큰일 날 뻔했어. 그렇지. 오케이, 아, 역시. 하나, 둘, 으여여여여여여여. 그래요, 좋아. 첫 번째 맞았어. 그냥 대충 가는 것처럼 보여도 모든 것이 계산된 나의 플레이지. 이건 계산 안 된 플레이지. 아유, 내 창! 내가 죽는다고요. 이번 작품도 조합은 없는 것 같은데. 제 이것도 슈퍼 능력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작품마다 기본적으로 컵이 능력이 다르잖아. 이건 설마 슈퍼 아이스? 울트라 아이스? 스노우 마스터! 아니 이건 기린 프로즌 나마? 이럴수가. 아니 어디까지 가니? 야, 그거잖아. 기린에서 나온 그 똥맥주. 위에 똥 달린 맥주. 이럴수가. 아니, 이걸 아둘룡 커비에서 그대로, 어? 그대로 쓰다니. 자자자자. 아주 훌륭해. 그렇지, 다 부숴버려. 다 부수는 거야. 어허. 자, 굴러, 굴러, 굴러. 다 부숴, 부숴, 부숴. 어? 없나? 왜 없지? 이럴 수가? 한 단계 더 가야 되나? 또 숨겨진 그 장소가 하나 있어야 되는 거니까. 여긴가 이쯤에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있어야지. 가자. 아유, 이놈아. 달려, 달려. 그래도 아주 타이트하진 않아. 조금만 신경쓰면 금방 할 수 있을 정도 레벨이야. 막 엄청나게 어렵게, 어렵진 않네. 불행 중 다행이지. 으자! 으흐. 그렇지. 그렇지.
어휴, 아유, 난 밑으로 내려갈 수 있어. 떨어질 줄 알았어. 그렇지. 자자자. 신속하게 내려간다. 자, 포기해. 저럴 필요 없어. 으라샤! 달려! 좋아, 토네이도를 쓰겠어. 능력이 짱이지. 아, 안 짱이지. 아유, 망했다. 아, 그래도 절반 깎아놨으니까. 3-1 목표 달성. 자, 기다 먹고 넘어가. 에이. 글쎄요. 며칠 나눠서 하겠지? 가서 으자. 아, 꼭 3에서 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거 한 플레이 타임 한 7시간 정도 되지 않아? 보통 그렇잖아요. 자, 스피어 30개를 모았으므로 서브 게임 사격 버스터즈가 열렸습니다. 배에서 다 함께 플레이해봐요. 님이나 하세요. 다음으로 가자. 이게 나 같은 경우는 예전에 약간 강박이 있었어. 이런 게임이 하면 일단 적들을 다 죽이고 가야 된다는 그 뭐랄까 그런 강박 같은 게 있어가지고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내가 RPG 게임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 게임 임무를 RPG 게임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류의 게임 하면 무조건 약간 적들 나오는 거 다 잡아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그래요 좀. 원래 이런 류 게임은 솔직히 이런 거 다 안 잡고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는 게 훨씬 쉽겠는데. 그 맵의 구석구석을 다 살펴봐야 된다는 약간 그런 게 있지. 정말 쓸데없는 건데 이런 게임 할 때는 굳이 안 해도 되는 짓을 하는 그런 게 있었죠. 레니시아님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잠깐만 저게 아마 적어가지고 뭔가 하는 게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촉이 나는데. 아이고, 중심. 자, 버텨.
인기의 숙명의 숙명. 사실 젤다의 전설 스카이워드 소드를 할까 엄청 고민을 했었거든요. 사실 오늘 이거 어려운 여행 모드도 하긴 해야 되고 막 그래가지고 정말 고민을 했었는데 그냥 안 했어요. 시간이 너무 걸려가지고 젤다의 전설은. 이렇게 해서 언젠가 또 기회가 되면 할 날이 오겠지. 어이 곰보 새끼. 어이 곰보야. 디럭스 곰보. 좋아. 그렇지. 잡아주고 내려가자. 아유 이놈아. 자 밑으로 내려가면 저 왠지 눈에 띄는데 눈에 밟힌다. 눈에 확 띄어. 자 이 안으로 들어가보자. 에뮬레이터 언급하신 분들 분 벙어리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다 처리를 하고 그리고 그렇지. 아 저도 하고 싶긴 한데 스카이워드 소드는 좀 보류를 해야 돼서. 보디빌더님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아 나 이거 이거 뭐니? 자 뿅. 슈퍼마리오도 아니고. 자 아 여기서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구나. 예. 저번 회차 때 한 30시간 걸렸나? 그럴건데. 자 신발이 없어도 아슬아슬하게 갈 수 있어. 자, 또 신발이 있네. 이런 신발. 자, 준비하시고 점프. 으자.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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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자. 자.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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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역시 여기 하나 있고. 없나? 자 그럼 밑으로 내려가서 계속해서 진행을 해주자. 진짜 트리플 딜럭스에서 굉장히 안 스파이했던 것 같은데 저 친구.